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제 와 보이스 라이브 되게 오랜만에 한다. 그렇죠, 여러분.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. 저음의 제왕. 뭐지? 안녕. 이제 서울컨이 끝난 지 이제 3일? 3일째인가? 이틀, 뭐지? 이틀 지났나? 야, 진짜 거짓말 아니고, 그 뭐지? 마지막 막건 끝나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출근 안 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. 진짜. 뭐 내가 이렇게 늦게까지 자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진짜 많이 잤거든요. 난 거의 한 8시간 정도 많이 잤는데 진짜 출근 안 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. 엔진들이 다그 추가된 곡들을 진짜 좋아해줘서 너무 다행이었어요. 그세곡 정도 됐을 텐데, 그 뭐지, 페이트랑 제 동무랑 그리고 뭐 스틸몬스터도 있고 오렌지 플로우도 있고 조금씩 이게 바뀐 것들이 있었는데 엔진분들이 다 좋아해줘서 너무 너무 다행이에요. 진짜 사실 그 뭐지, 마지막 날그 동무했을 때 원래 두 바퀴거든요, 마지막에. 그 도는 거 있잖아요, 텀 도는 거 원래 두 바퀴인데 저도 모르게 세 바퀴를 돌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끝나고 제이크 형이 뭐너 오늘 세 바퀴 하던데 막 이러니까 진짜 저도 모르게 돌았더라고요, 세 바퀴를. 그래서 너무 약간 이상했어요, 느낌이.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났었거든요, 그때. 내가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났었거든요, 그때. 내가 약간 마지막에 좀 아쉬웠던 게 조금 비틀거렸거든요. 비틀거렸거든요. 그래, 세 바퀴 해서 그런 거구나. 아, 그래,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너무 아쉬웠어요. 근데 앞으로 아마 좀더 연습해가지고 미주 투어 때는 세 바퀴 도전하려고요. 몇번 해보니까 앵클 부츠로 꽤 나쁘지 않게 돌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연습실에서 연습했을 때는 그 뭐지, 한 다섯 번 하면 세 번은 비틀거려가지고 아 이거 턴안 돌고 뭐 다른 동작으로 바꿀까요? 막 이렇게 쌤이랑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, 뭐 애를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돌았어요, 본무대 때 첫날에. 근데 막 생각했던 것보다 은근 꽤 괜찮았어가지고 다음날이랑 다다음날도 했어요, 그렇게.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그 연습실에서 연습했을 때는 그 마지막 동무에서 턴 도는 거 있잖아요, 그거 진짜 거짓말 아니고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았어요. 진짜 제가 그 모니터링 영상을 거의 매일 찍었었는데 진짜 성공한 게한딱한 번밖에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했었는데, 뭐 실전에 강한 남자 엔하이픈. 실전에 강하죠, 우리는. 그래서 뭐 어떻게 해봤습니다. 그리고 TMI를 말하자면, 요즘 제가 플스를 샀거든요, TV랑 플스를 사가지고 집에서 혼자 게임하고 있는데, 바이오 하자드 그거 빌리지인가 뭐 그거 하고 있는데,
진짜 혼자 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. 좀 옛날부터 진짜 옛날부터 막 옛날에 막 희승용이랑 그 뭐지 브이로그 보시면 알다시피 그 숙소에서 피파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뭔가 제 거를 가지고 싶어가지고 제 거를 갖고 싶어가지고 진짜 살지 말지 너무 고민을 하다가 진짜 용기를 내서 샀거든요. 얼마 전에. 아, 근데 뭐 손이 안 가더라고요. 할 일이 많아서. 그래서 그 뭐지? 오늘 낮에 좀 바이오하자드 해봤는데 아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요. 아픔 많이 안할것 같아.